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 특별한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뭐 대단한 성공 사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대단한 성공 사례 맞습니다. 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어요. 근데 또 걸린 거예요. 너무 간격이 짧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으면 벌금 받기 어렵습니다. 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니는 공공기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으면 바로 퇴사 처리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랑 상담을 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잡고 그 다음은 이제 양형변론이에요. 정상변론. 정상변론이라는 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변론을 정상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공기관 재직, 경우에 따라 뭐 경찰관, 선생님, 교사 이런 직업을 재판부에 잘못 어필하면은 재판부는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 사유로 삼아서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봐서 의뢰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어린 깐난쟁이를 안고 법정에 오라 이런 거를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젊은 판사들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아기 안고 온거 자체를 쇼처럼 봐서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상황,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정상 변론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이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정상 변론을 통해서 최고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 또 생각나는 거는 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개나 있는 피고인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걸렸죠. 네 번째 걸리면 뭐겠어요? 실형이에요, 실형. 통상은 실형. 그런데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역시 정상변론 아주 충실해서 집행유예로 끝난 음주운전 사건도 저희 대한중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중앙은 정상변론에 특히 정통해 있습니다. 정상변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인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면은 매우 관대한 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